위장약. 아침부터 위장약 먹어 푹 쓰려가지고. 이거 저희 오빠가 만들어준 친오빠, 친오빠. 아는 오빠 말고 친오빠. 스무원 쿠키인가? 마시멜로 녹인 것 같은데. 되게 예쁘게 생겼어. 간식이고, 햄버거도 좋아. 햄버거도 먹었고. 오늘 점심. 여기다 담아서 먹어야지. 미리 물 부어놨어. 배고파가지고.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먹었더니 배고파. 그래서 나 이거 줘. 맛있게 먹어.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살찌는 것만 먹어. 그렇지만 맛있겠지? 맛있겠죠? 심장 귀여워. 맞지? 직접 만들어둔 리스인데 요 고리를 어디다 써먹을까 하다가 걸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완성을 했어요. 등불도 있죠? 이거 제가 가방에서 가방 갖고 왔나? 이 건전지를 꺼내왔는데 건전지로다가 이 꼬마전구도 해줄 거고 이거 가져와서 아직 안 먹었고 어제 인형도 사갖고 애기 아보카도도 있어요. 아휴 힘들어. 건전지 이거 말고 또 뭐 들어가나? 꼬마전구 말고 없겠죠? 기억이 안 나네. 아 그리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는데 힘들다. 안마 마사지 이거 아직도 있는데 내가 쓰지를 못하고 있어. 바지가 고장나서 또 수선을 해야 돼요. 힘들다. 끼워줬는데 건전지 넣었고 3개. 근데 확실히 불만 켜지고 저번 거보다 더 확실히 작다. 그래서 전보다 전에 크고 막 반짝반짝거린 게 더 예쁘고 생각해보니까 요거는 좀 더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불만 들어오고 깜빡거리진 않는다. 크게 작다. 단점은 버전 이거밖에 없다. 장점은 빛이 좀 더 진하다 인 것 같아. 그래도 나름 귀엽다. 어지럽다. 오늘 열심히 일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. 싸운 거는 다 풀었고요. 저희 집에 이제 형포카도라 그래서 엄청 큰 아보카도 인형이 있는데 얘는 다이소에서 어제 사온 애라 조그마한 애기 아보카도거든요. 되게 귀엽고 하찮게 생겼어. 그쵸? 보시면 조명이 어딨냐? 여기 있다. 켜준 거구나. 켜는지도 몰랐네. 꽁지가 너무 귀여워요. 아유 피곤해.